그래서 무너져 내린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놓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저희가 약속드린 것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야당이라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의 갈등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저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후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이명박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랬던 그녀가 오늘 대선 최대 승부처인 부산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직접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민생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부산 지역 첫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며 대탕평 인사를 통해 완전히 다른 민생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부산 정권이라고 시민들께서 기대를 걸고 밀어주셨지만 집권을 하자마자 그런 기대 다 저버리고 이념투쟁과 선동정치로 날밤을 지샜습니다.